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바람이 오나 자취 음식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든 달려가는 셰프 박경호 셰프입니다. 어젠가 홈플러스를 한번 갔었어요. 홈플러스 소식이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홈플러스에 특가 상품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우유도 1,000원이고 물도 뭐 1,000원, 통조림 웬만한 거 햄 다 1,000원,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눈 들어가가지고 마트를 1시간을 아니는데 그 코너만 1시간 넘게 있었어요. 이것저것 살라고. 자취하다 보니까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 실용성 있는 제품이나 약간 그런 걸 많이 찾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햇반 컵밥이라고 하는데, 밥이 위에 있고 아래는 이렇게 커리 덮밥이라고 써 있어요. 옐로우 커리라고. 요게 가격이 2,800원. 밥이랑 카레 있으면은 한 끼 식사로 완전 좋죠. 닭가슴살 오늘도 어김없이 갖고 왔습니다. 안심 닭가슴살인데, 여기 보이시면 밑에 조그만 글씨로 훈제라고 써 있어요. 요거 약간 훈연의 냄새가 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뚜기 다들 아시는 3분 카레, 요거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자취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것도 근데 1,000원이에요 1,000원. 가져온 이유는 이제 옐로우 크림 커리가 약간 좀 양이 적을 것 같아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냉장고에 계란 있길래 하나 계란도 가져왔고. 아니 왜 카레 만드는데 왜 견과류랑 뭐 이렇게 크랜베리가 이게 있어요? 라고 딱 보자마자 많이 말씀하실 텐데, 카레에 이런 약간 단맛이 있는 크랜베리나 견과류 같이 들면은 약간 인도스러우면서 약간 일본풍 약간 나는, 정말 집에서 상상도 못하는 카레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멜 좋아요. 이 건더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건더기가 있네요. 감자 같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양이 좀 적어요. 약간 좀 소식하시거나 양 적게 드시는 분들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역시 대기업입니다. 또 사 먹으라고 양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먹고 또 사 먹으라. 역시 CJ는 머리 좋아요. 오뚜기는 좀 색깔이 더 진하네요. 저희가 옐로우 크림보다. 자, 그럼 불을 한번 켜볼게요. 너무 센 불 하면 타니까 중약불로. 자, 끓이는 사이에 이제 햇반 살짝만 뜯어서, 다들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한번 돌려볼게요. 카레가 볼보고 끓고 있습니다. 냄새. 와, 스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카레 약간 진한 거랑 연한 거랑 섞이니까 진해졌어요. 어떻게 이겼네요. 물을 조금 넣을게요. 너무 농도가 되기 때문에 물을 살짝 넣어서 묽게 할게요. 축축축 보글보글 끓고 있으면은 요때 바로 그 견과류를 좀 넣을게요. 살살살살 좀 끓여주고 가슴살 다 넣을게요. 자, 카레는 이제 이 정도 하면 얼추 다 됐어요. 이제 보시면은 카레 얼추 다 됐죠? 우차. 카레를 더 돋보이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할 겁니다. 근데 계란 후라이는 완숙을 하시면 안 돼요. 뭐 반숙을 못 드시는 분들은 완숙으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일본 그 카레에 보면은 카레에 항상 마늘이랑 파랑 계란이 항상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섞어 먹잖아요. 되게 크리미하면서 맛이 또 달라져요. 자, 오늘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기름 두르고. 계란 후라이 되게 귀엽게 하시려면요, 약간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기름을 살짝 모으신 다음에 계란을 까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모양이 잡혀요. 옆에 이렇게 프라이팬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모양이 잡히죠.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쁜 계란 후라이가 나오죠. 다 된 거는 이제 한쪽에 살짝 넣고. 밥에 그냥 연기가 기가 막히네. 자, 그리고 이제 카레를 부어줄게요. 이것도 이제 미적 감각 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반쪽만. 건더기가 엄청 많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정점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탁 올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닭가슴살 견과류 카레가 완성이 됐고요.
오뚜기가 고급져졌어요. 오, 진짜 맛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란 반숙. 고신해 주세요. 노른자 터트려서 완전 뭔가 좀 크리미하면서 부드러운 카레. 3,600원에 저희가 재료를 사서 이렇게 근사한 한 끼 식사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카레를 데펴서 밥에 넣어 먹는 것보다 계란 하나라도 반숙을 해서 올려서 같이 섞어 먹는 게 정말 카레를 한층 더 풍미를 높여주고 건강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품격 있는 식사 한 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